안녕하세요, 바나나형. 바나나톤 독자이자 정혜원님의 팬입니다. 바나나톤 첫화 나올 때부터 본 골수팬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형의 바나나톤을 정독하며 즐거워했던 투수입니다. 매번 바나나톤을 보면서 늘 웃음을 얻고, 힘들 때 만화를 보면서 아픔을 잊었는데, 이번에 올려주신 마지막 화는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면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군요. 회복하시고 나올 바나나톤 시즌2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뭐야?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보신 분들은 목요일날 보던 만화가 한편 사라져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시즌 완결이니 다음 시즌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불금을 깔고 할까요? 2017년 3월 22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니? 2017년 3월 22일 바나나툰 첫 화가 연재되었습니다. 아마 2년하고 10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두달 뒤면은 바나나툰이 3주년이었는데 만화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창 시절에 낙서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뭔가 웹툰 작가라는 게 유명하진 않았고, 막연하게 나는 만화를 그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느낌으로. 감성이 젖어 있을 시간이 어디서 인제 백수인데, 다음 거 그려, 얼른.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바나나툰 완결 기념으로 봐볼라 하는데 어떤 웹툰인가요? 설명 좀. 네, 성인 만화입니다. 노래가 끝나가잖아, 또 씨. 초등학교 5학년 때 문득, 아, 나는 뭔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히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만화책을 한번 주문해보고 싶다. 그때 머릿속에 남았던 게 순정 만화였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순정 만화를 빌려오신 적이 있어요. 다음 거는 옆집 레바형처럼 식구로 그리는 게 어때? 순정 만화 이름은 특명 10대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라는 지금 봐도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재미도 있었지만 그 만화가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권을 구매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차곡차곡 모은 용돈으로. 안 돼! 그때부터 그 만화를 보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엽기 표정들 따라 그리는 재미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많이 그릴수록 늘어나는 실력이 좀 재밌었고요. 초등학교 땐 친구 따라서 같이 그림 그렸었어요. 경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림을 계속 그려서 중학교 때도 낙서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낙서를 하고 만화를 그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만화가의 꿈을 좀 키웠었던 것 같아요. 2016년 1월 14일에 전역을 했고 2017년 1월 14일에 연재 제의를 받았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많이 봐주셨고 그 덕분에 연재를 하게 됐었으니까요. 네이버 웹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기 웹툰 중에 연민의 굴레라는 웹툰이 있어요. 거기 남자 주인공 이름이 미니, 여자 주인공 이름이 려니 이렇게 있었는데 려니가 미니한테 물어요. 너는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농구 동아리에 들지 않아? 거기 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농구는 내 취미거든. 취미가 근데 해야 하는 일이 되면은 농구를 이전만큼 사랑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실 배부른 소리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축복받은 일이긴 한데 그 자 대사가 오버랩이 되는 게 연재를 하고 가지가 여기저기 생겼잖아요.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매주 미팅 행사 뭐뭐뭐뭐 되게 내가 하는 가지수들이 조금씩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조금씩 쫓겨서 그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생겼었어요. 내가 그리는 만화는 일상 개그툰이잖아요. 개그라는 만화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심리적으로 뭔가 빈자리가 없게 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를 조금 살짝 놓기로 했어요. 방송도 뭐 조만간 뭐 일주일 휴방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송이나 유튜브를 시키는 딸린 편집자나 은별이나 워너 키워야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늘 말하지 방송은 힘들지 않아요. 길게 말하진 않을게요. 마지막 화를 보고 오시면은 제가 어떤 소감을 가지고 만화를 마무리했는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마지막 화 그리면서 마음이 어땠어요? 마지막 장면 그릴 때 좀 울컥했어요. 와나나를 조금 정성 들여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걸 그리면서 대사를 쓸 때 많이 울컥울컥했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쓰고 있던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편지 쓰는 거잖아요. PD님께서 그 멘트에 엄청 감동받아 하셨어요. 마지막에 언젠간 계속 그 말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련하고. 스트리머만 할지 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은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위기 너무 처지니까 불금을 잠깐 끄고 얘기를 합시다. 아마 내 감정이 잘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 화에서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할 거예요. 반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니 충분히 회복되고 어디서든 인정받을 때 돌아와주세요. 반년 동안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저는 미니멈 1년 보고 있어요.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바나나 툰 항상 웃으면서 봤는데 이번 화는 내리면 내릴수록 슬퍼지더라. 애초에 스토리 툰이면 안 울었을 텐데 이건 일상 툰이고 감정 전달이 너무 돼서 더 슬퍼. 마지막 그림 보고 알게 모르게 펑펑 울었어. 시즌 2 기대할게. 치유물 애니메이션 엔딩을 그린다는 기분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떠올랐어요. 마지막 컷 좋았음. 그 컷이 바나나 툰 뿐 아니라 제가 그렸던 모든 그림 중에서 가장 감정이 담겨있던 그림이었어요. 이번 화는 평소 바나나 툰이랑 분위기가 좀 달랐잖아요. 뭔가 쌓여있던 감정들을 개그 만화가 아닌 진짜 내 일기, 그냥 순수 내 일기를 쓰듯이 조금 고도시키다가 마지막에 딱 원하던 결말을 찍은 것 같아요. 시즌 1 마지막화답게 잘 끝낸 것 같고 진짜 그리면서 느꼈는데 내가 진짜 완전 만화를 그만둘 것처럼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만화 이런 건 없습니다. 쉬는 거예요. 만화를 보고 오셔야 돼. 이래서 방송은 안 쉬어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리고 방송을 쉬면은 은별이 죽고 원어 죽고 편집자들 다 죽고. 지금 보고 오면 앞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네, 충분히 이해되냐. 설마 유료화는 아니지? 아마 못 봤던 것들 빨리 안 보면 유료화는 당연히 될걸요.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진 코믹스 자체가 그래요. 완결이 되면 모든 게 유료가 됩니다. 조금 더 소소한 만화 일상툰도 그려보고 싶었어요. 픽션에 스누피 같은 만화. 아마 만화를 아예 쉬지 않고 조금 쉬었다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짤막짤하게 햄타운이나 이런 건 조금씩 연재할지도 모르겠어요. 맞짱. 그럼 요번에 쉬면 랭킹 3위 누가 대신할 것 같아? 그게 너희들은 나를 랭킹 3위라 보고 있겠지만 나는 사실상 성인까지 다 합쳐서 랭킹을 보거든? 나는 한 27인가 25인가 그럴걸? 오? 음성 녹음. 아니 제 말 들렸죠? 음성 녹음. 야 임마! 너 정말 뒤지고 싶어! 들리마 그가 고생했다는 그의 파이팅 고독한 싸움 홀로 잘 이겼다는 그 진심으로 위로까지 감사합니다. 쉬이펄 보고 왔다 슬프네 새 X.